모듈레이터의 설정을 변경하거나 잘못 설정 시 기기 작동에 오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장비를 공장 출하 상태로 초기화할 수 있을까요? 공장 초기화란 사용자가 변경한 설정 값을 처음 구매한 상태로 초기화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그럼 같이 해볼까요? 모듈레이터 전면에는 디스플레이 창과 설정 버튼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창을 보면서 따라해보세요. 메뉴 버튼을 눌러 설정 모드에 진입하세요. 상하 방향키를 이용하여 시스템 세팅을 선택 후 엔터 버튼을 누르세요. 상하 방향키를 이용하여 리셋 컨피그를 선택 후 엔터 버튼을 누르세요. 좌우 방향키를 이용하여 Yes를 선택 후 엔터 버튼을 누르세요. 공장 초기화가 진행 중으로 잠시 그대로 기다립니다. 공장 초기화가 완료되어 장비가 재부팅을 시작합니다.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사용 환경에 따른 설정을 다시 해보세요. 오픈스택은 고객을 먼저 생각합니다.